제가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도 사판의 그런 사판적인 모습보다 일반적인 모습이 제가 좀더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신들 또한 또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신들이 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동안에 왜 저한테 그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이번엔 조금 합쳐지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상신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요, 조선시대에 대해서 뭐 어떤 걸좀 알고 싶어?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왜 3, 4차원이 연결돼 있을까? 그게 조금 궁금했었고요. 이제 어차피 원시 반본하기 전에 4차원 그 천상계에서 차원계에서 먼저 임시로 운영을 하고 대우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는데 그래서 대자연께서 이렇게 4차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건 알겠는데 왜 연결을 해놔서 4차원에 있는 신들하고 인간하고 이 대화 방법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아프게 하면서 공부를 시키지.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발복하기 전까지는 뭐 원력을 이 제자가 쓸줄 알면 운영할 줄 알면은 그 원력도 쓸수 있다라고도 하셨고 하는데 이제 안에 있는 이 신들하고 이제 조상 신들하고 제가 어떻게 뭔가를 같이 하면서 잘 지내야 되는지 솔직히 잘 아, 벌써 여기서 표적받는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 명절부터 이제 제가 표적을 좀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표죠, 그냥? 아, 지금 제 조상에 조. 와 있는 표죠? 아니면 상대에 대한 표죠? 예, 상대에 대한 그 사장님에 대한 건지 일단 사장님이랑 여기 있을 때부터 제가 계속 아파졌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 먹을 때는 그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지럽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허리가 아팠던 것도 내가 이렇게 아팠었나라고 생각 들 정도로 이렇게 훅 빠져나간 느낌을 또 받고 최근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멘토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긴 했으나 제가 아직 지식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 이해를 못해서인가라는 생각에 이게 안 먹혀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잘 저희가 서로 도움을 받고 주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면 그게 내 조상에 대해 표적을 주는 건지 아니면 상대의 신들이 와서 나한테 표적을 주는 건지. 그거를 모르는 저는 그런 걸 아예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아파만 하고 뭐 때문인지도 모르고 구분을 할수 있는 법도 모르고 전 그런 걸 표시를 확실히 내가 그렇게 안 아팠잖아요. 안 느껴요. 아파도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상대하고 있을 때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니까 내 몸이 뭔가 표적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전에는 제 표적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상대가 아픔을 느낀다,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신들이 그걸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대께 아니고 내 신들이 알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우리 조상 선인들이 알려줄 수도 있고 있었거든요. 상대 신이 와가지고 나한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인연이다 보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표적을 줄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 있으면 그 사람이 아픈 게 나한테 표적을 주죠. 그 사람이 조상이 와가지고 허리가 아프면 내 허리한테 나한테 와 있으면 내가 허리가 아픈 거지. 그죠?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 내가 나한테 와 있는 선인들이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표적을 내가 받아서 내가 아픈 건지. 아니면 우리 서인들의 실력을 가지고 그 실력 때문에 상대에서 내가 표정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건지 그걸 갖다 물어봐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우리 조상 서인들한테. 그러면 내가 실력을 갖추면 표정을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면 표정을 받고 표정을 더 어떻게 줘야 되는 거거든. 상대한테. 그럼 상대가 나한테 왔을 때 표정 오면 내가 이 실력을 갖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고. 상대 어떤 아픈 부위를 내가 우리 조상 선생님 그 실력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상대의 표적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내가 신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헷갈린다면. 헷갈리면 항상 신하고 물어봐야 돼. 신하고 대화 나눠야, 소통해야 된다니까. 그게 안 했던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지인 사람이다 보니까, 소통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지? 그거는 나한테 어떤 방법으로 오는 거지? 한 번씩 그냥 들은 게 있으니까 해보려고는 하지만 참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홍인간들이잖아요. 그럼 최고의 신들이거든. 자연계에 있을 때 최고의 신장들이 지금 내려온 거라. 그럼 내가 육신을 덮었으니까 내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지만 자연계에 있을 때 최고의 어떤 분야의 수장들이었거든. 근데 지금 내 육신을 덮어쓰고 하니까 내가 법을 공부하더라도 신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인 줄 알아. 인간은 맞는데 인간은 지금 뭐냐면 내 영혼하고 육신하고 지금 결합이 된 거거든요. 그럼 진짜 내가 누구냐면 내 영혼이 나 자신이거든. 그럼 내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신하고 내가 소통을 하고 대장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이거든. 근데 좀더 다른 강의는 잘 들어서 내가 소화를 처리하고 있는데 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신 나오면은 조금 내가 별개라 생각해. 나는 인간이고 신은 신이고 나도 육신을 보고 가면 똑같은 영혼 신이 되는 거거든. 근데 나는 최고의 신 홍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 공부를 해가지고 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신을 갖다 운영도 할수 있고 신이 대접을 할수 있거든. 그럼 내가 지금 내가 표적을 주는 건지 내가 표적을 받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봐야지. 어떤 식으로 물어야 돼?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신하고 내가 주파수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어디 갔을 때 표적을 받는데 그 표적 받는 게 우리 서인들이 동참해가 나한테 그 표적을 내가 실력으로 지금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 있는 조상 서인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어때 도와달라고 표적을 주는 건지 내가 알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내잘때 어때 선몽을 준다든지 화경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알게 달라고 아니면 그 있는 자리에서도요 이렇게 물으면 돼. 점점 표적을 내지 받고 있는데 저 표적이 저쪽의 신들이 나한테 주는 표적인지 맞으면 나한테 표적을 달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짜작 어떻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잖아. 아 그러면 이제 공부대가 하는 거죠. 아 저쪽 신들이 와가지고 나하고 지금 인연이 연결됐으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서인들이 나한테 표적을 준게 아니고 저쪽 신이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표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물어보면 평소에 아팠던 부위거든. 아팠던 부위인데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내가 상대를 알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어디 허리가 아프구나. 아니 무릎이 아프네. 아니 머리가 아프네. 어깨가 묵직하네. 그럼 신들이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신들이 와 있는지 그때 그거 공부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신하고 그렇게 자꾸 물어봐야 되죠. 그럼 그런 표적을 주는 거야. 그러면 상대가 지금 아픈 부위를 갖다가 내가 지금 표적을 받는 것은 우리 서인들이 나한테 동참해서 알려주는 건지 그걸 내가 알수 있도록 조금 느끼게 해달라고. 그럼 탁 느끼게 해주죠. 근데 신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면 그렇게 어떻게 분별해서 해야 될지 모르거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서인들이 왔다 하면 그냥 자기는 실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동참했기 때문에 나는 내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근데 그걸 갖다 운영하는 것은 제자의 몫이거든. 제자가 실력을 갖췄으면 이 서인들을 갖다가 내가 자중도 시켜야 되고 좀 이렇게 그저 관리도 좀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를 참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하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하고 우리하고는 언어 자체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라는 에너지로 내가 상대한테 주장하면 돼. 내가 도반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잖아. 그럼 이 말의 에너지가 나는 거잖아. 신은 이 말의 에너지를 듣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말을 하지만 내 안에서 영혼 주파수가 먼저 일어났을 때 그 주파수를 잡아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언어를 내가 내뱉을 때 내 안에서 벌써 영혼에서 울려놨기 때문에 이 울려난 말이 어떻게 영혼한테 벌써 전달이 된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말을 하면 영혼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데 말의 주파수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육신이 있는 인간들만이 이렇게죠. 어느 기관을 통해 가지고 말로 표현되는 거지 영혼들은 그렇지 않거든. 영혼들은 뭐냐면 내가 어떤 감정으로 말을 하고자 할 때 그걸 벌써 읽어내는 거야. 그걸 읽어내니까 뭐, 내보다 좀 먼저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신들한테 내가 소통을 하는 거지. 그게 신과의 소통이에요. 굳이 입 밖으로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안에서 이제 생각하고 영혼에서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소통이 된다는 소통이 거죠? 되는 거죠. 그러면 딱딱 이렇게 다른 그쪽에 내 인연이 왔는데 그 사람이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오기 전에 벌써 나한테 그 신이 나한테 또 이렇게 오는 거지. 오면은 갑자기 무릎이 아파래.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허리도 아파. 근데 저 사람이 딱 물어보면 돼요. 당신이 평소에 허리와 무릎이 좀 안 아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내 허리와 무릎이 좀 아팠다고. 근데 요 날 만나러 올 때, 요 걸어올 동안에 그 물어봐 허리 아팠냐면 가만히 생각해 안 아팠거든. 그럼 물어보면은 우리 저 의사가 검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문진한다잖아요. 네가 어디 아픈지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럼 내가 상대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몰라도 귀신을 내가 볼 줄은 몰라도 이 지식의 힘이거든. 이 말의 에너지 때문에 상대의 서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알려줬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라. 이 내라는 인간의 신하고 저쪽에 내 인연이 오는 신하고 인간과 인간끼리 뭘로 주고받아? 이 말의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말로 물어보면 되지. 문질을 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돼가는 거죠. 아 내가 저 인연을 만났을 때 상대에 나한테 주는 표적이 분명히 있구나. 요러요러 했을 때는 나한테 주는 표적이 있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나한테 알려주는 것도 있고 저쪽 신이 나한테 와서 알려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 그러려니 우리 선생님이 주나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주나 헷갈려하지 말고 물어보면 되잖아. 내가 우리 애들한테 뭐라 하냐면 모르면 인터넷에 물어봐라. 네이버한테 지식, 최고 지식 갖춘 놈 아이가. 물어봐라 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안 물어봐. 물어보면서 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누구한테 와서 물어요? 멘토나 스스로 찾아서 물어보잖아. 물어보면 답이 나오거든. 그럼 내가 상대를 만났는데 내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상대 인연자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어, 나 올 때 어제 허리 아팠는데 갑자기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팠다고. 네가 아픈 게 내한테 지금 와 있다 아이가. 나한테 와있으니까 내가 지금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다 아이가. 왜 무릎이 허리가 아플까? 네가 공부를 할때 공부를 안 하고 있고 네 잘났다고 네 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네 조상들이 와가지고 탁탁 알려준다 아이가. 왜? 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표적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처럼 말을 씹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럼 표적을 줘야 돼. 다양한 표현으로 갖다 표시를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도와달라고 상대 인연한테 가는 거야. 인연한테 가가지고 지금 조상이 와있다고 좀 알려주세요. 이 사람은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그냥 허리 아프고 내 무릎 통증 있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뭐 디스크와 관련된 뭐 이렇게 병원 치료나 받고 약만 먹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거든. 그럼 내가 탁탁 따면서 일려주는 거죠. 누구 지금 조선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실력 갈 쪽은 니가 지금 동참하러 왔는데 니네 지금 천지도 모르는 사람 한다 아이가. 오니 아니 가니 아니. 선생님들이 왔는데 응? 선생님들한테 뭐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뭐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활동할 동안에 그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좀 공부를 갖추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정법을 만나고 있어요. 같이 공부하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발복할 때가 됐는데 천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선생님들이 답답한 거예요. 기본적인 실력은 다 가져오거든. 가지고 왔는데 제자가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 조상 선인이 왔는데도 선인이 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통증으로 퍽퍽 주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탁탁 주는데도 무게감을 쫙 느끼게 표시를 주는데도 이거는 신들이 하는 언어의 표시예요. 신들이 지금 바디랭귀지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야. 무게감을 주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표적이라 하거든. 그럼 신들의 언어란 말이죠. 그럼 인간들의 언어는 뭐예요? 말을 할 수가 있잖아.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신하고 대작은 지금 못하더라도 실력이 안 돼서 내 앞에 온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내 대작 나누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느낌 갖다가 맞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서인들이 왔는데 네가 천지도 모르고 살고 네만 잘 먹고 잘 살다니까 조상 서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못한다 아이가. 꼬다는 벌자 돼 있으니까 서인을 왔다는 걸 다 알아줘야 되지. 아니면 그래야 자중을 시켜야지 내 공부할 동안에. 그러면서 내 법을 주는 거죠. 어? 지금 대장이 모두가 지금 법을 다 공부하니까 이 법을 갖춰가지고 내 실을 갖춰서 사회에 좀 뜻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러려고 선인들이 동참해 와 있으니까 사회에 좀 도움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법을 딱 주는 거죠. 이 들어야지 당신이 좋아진다. 자중한다, 신들이. 그러면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딱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럼 신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럼 짜장 내리서는 거지. 알아주면 내렸어요. 표적을 안 준다니까.